네, 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자궁경부암 발생하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는 만큼 암 발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실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률은 저조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집계된 접종률은 27%가량에 불과했는데요. 정부가 당초 올해 목표치로 내세웠던 접종률 9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접종 비용 15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까지 하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정부가 공짜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도 왜 이렇게 반응은 싸늘한 걸까요?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의 부작용 불안감이었습니다. 예방 백신을 맞고 난 이후 보행장애라던가 전신 통증, 불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해외 부작용 사례 등이 인터넷이나 SNS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맞은 12세 미만 청소년 13만 명 가운데 중증 이상 반응 사례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상 반응이 나타난 13건도 발열이라든가 두통 등 경미하거나 백신과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사망률 2위의 무서운 질병이지만 반대로 사전적인 암 예방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특히 9세에서 13세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2회 접종만으로도 자궁경부암을 90% 예방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정부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학부모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